안녕하세요. 니꼴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쳐. 오늘 쉽고 재미있는 책 하나 소개해드릴 스페셜 책이에요. 책이라기보다는, 아트패드예요. 콜라주 만드는, 보이시죠? 콜라주를 할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인데요. 이렇게 이 Let's Start Collage인데요. 이책 뒷편에 보세요. 우선, Your kit contains 해가지고요. 이 안에 모든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Special scissors도 있고요. 가위도 있고요. 여기 holographic paper 있고요. Colored string도 있고요. Stencils and assorted sequins.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sequins인데요. Silver glitter도 있고요. 단수. 그리고 여기 보세요. Colored paper는 물론이고요. Sheets of shiny foil shapes 있고요. Step by step instruction book도 있어요. 그리고 글루펜, Each to use glass pack, colored tissue papers. 이게 뭔지 한번 안에 들어가 보시면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알아요. 저이이책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는데요. 바로 지금은 다 사용해서 없지만 이렇게 이 안에 이 시퀀스 보이시나요? 시퀀스처럼 패드 모든 게다 있는데요. 이 안에서 꺼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렛츠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렛츠 스타트 클라즈에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 한쪽하고 요쪽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가 아트 클라즈 패드고요. 여기가 설명서예요. 설명서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Ladybug on a leaf 해서 설명도 나와있지만 애들 그림만 보면 재료가 다 있으니까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트패드에서 어떻게 했나 볼까요? 이렇게 아트패드에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대로 해도 되고 아이가 창작을 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Swirly snail. 투어리 스네일은 어떻게 만들었나 볼게요. 투어리 스네일. 제가 이 아트패드, 이거 거의 새 거나 다름없었는데, 조금 만들어진 걸, 헌 책을 샀어요. 근데 너무 대박을 이룬 거죠. 이 책, 이거 이렇게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같이 미술 잘 못해주는 엄마가 이렇게 실도 들어있어서 다 해줬던 기억. 아이도 정말 마음 잡고 하루에 한개 하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Hanging Snake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림만 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아예 Hanging Snake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놨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뭐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거로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Fire Engine도 아이들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실 붙어 있고 이렇게 만들어냈고 또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 정말 스파클링 한번 볼까요? 스파클링 버터플라이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파클링 버터플라이 그래서 순서 설명까지 이렇게 그림 있는데요. 꼭 똑같이 안 해도 되죠. 아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했던 책이네요. 이렇게 추억의
콜라즈, 콜라즈 책. 언제 한 건가 보니까 2012년 3월에 했네요. 아이 5살 때인데요. 정말 재밌게 엄마랑 아이랑 함께 했더니 콜라즈 아트패드 정말 강추합니다. 아이도 옆에서 물어보니까 기억난다 하고요. 5살 때 했는데요. 지금 5학년. 아, 추억의 책이고 이렇게 돼 있어서 보관하기도 참 좋더라고요. 이게 쉐입책도 있었어요. 쉐입책은 다 끝내지 못하고 쉐입 그리기 하는 거 있었는데요. 그것도 요런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네요. 이런 같은 종류의 제가 이렇게 툭툭해갖고 이렇게 스크랩북 스튜디오 해가지고 이것도 같은 류의 제인데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걸 넣어놔가지고 베풀뚝이가 됐는데 이거는 그냥 앨범이에요. 앨범 옛날에 했던 거 그냥 넣어놓고 유치원에서 가지고 유치원에 있던 거 좀 조각조각 넣어놨는데요. 제가 정리를 안 해서 이래요. 이런 아트패드 책이 이렇게 앨범까지 요 회사에서 나오는 건지 비슷한 유의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추억의 기록장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아이와 추억 쌓기 해보세요. That's all for today. Bye. 구독해주세요. Bye.